아, 여기에요? 네, 여기에요. 일단은 여기 연식이 1989년이에요. 옛날 빌라다 보니까 최대 제일 단점이 일단은 주차 공간이 없다. 뭐예요? 그냥 뭐예요? 이거요? 네. 지금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? 뜯어져 있었어요. 뜯으신 거예요, 지금? 아, 아니구나. 이게 못 쓸리지 말라고 뭐 더 떼놓은 것 같아요. 아, 근데 생각보다 되게 의외인 게 반지하 치고는 좀 밝네요. 근데 특이한 게 화장실이 많이 특이하네요. 이게 보시면은 이게 진짜 반지하의 단점인데 집주인분이 깨끗하다 그랬거든요. 수리 다 되어 있다고. 근데 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곰팡이나 이런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주방 소개해 주시죠. 주방. 일단은 여기 집주인분 오셔가지고 청소한다고 용품도 가져다 놓고 했는데 어, 주방 사람, 설명해주세요. 위에 사람이 돌아다니네 지금. 사람 있다고요? 네. 이게 진짜 또 반지하는 또. 일단 여기 냉장고 공간은 빼놨고요. 냉장고 공간. 싱크대는 수리는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. 기분 탓인가요? 좀 물이 노란 것 같은데 좀? 노랗다고요? 아닌가?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 노란 것 같아요. 노란 거 맞죠 진짜? 네. 노래 노래. 카메라는 하얗게 나오는데 노래요. 지금 노란 행주랑 노란 장점 좀 찾아주세요. 네, 장점 찾아서. 장점 일단은 금액이 싸요. 네. 방 3개인데도 불구하고 8,500. 방 사이즈도 좀. 근데 이게 좀 수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.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. 이게 진짜 반지하라서 그런 것 같아요. 청소는 계속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. 여기가 지금 공실이 된 지 한 6개월 정도 넘어가거든요. 아, 6개월이나요? 네. 여기 특이하게 방이에요? 거실이에요? 이게 미쓰리라고 해서 미닫이 쓰리룸. 방 두 개에 미닫이 달려있는데 여기를 보통 거실이나 주방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요. 뭐 주방 공간이 넉넉하다고 하시면은 이제 뭐 방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보일러실이 있는데 팀장님 여기 물 고여 있어요. 여기는 베란다인데도 불구하고 수도가 없네요. 세탁기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. 진짜 놀랐어. 여기 그 유명한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그런 비슷한 환경인 것 같아요. 비가 넘쳐 흐르면 이쪽도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주신한테 이야기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제가 이따가 사무실 들어가서 전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를
여기가 말 그대로 반지하기 때문에 정화조보다 변기가 아래에 있으면은 물을 내려도 올라갈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정화조보다 높은 위치에 하려고 변기를 올려놓은 거거든요. 오, 술 먹고. 술 먹고. 술 먹고 올라가면 떨어지기 좋겠네요, 여기. 팀장님. 네. 네, 이야기 안 해도 알죠? 네. 아, 여기 좀 낮아요, 근데 좀 많이. 높은 사람 된 것 같은데 위에서 아래가 다 내다보이네요. 황제 화장실. 네. 황제 지금 뭐라고 그러지? 황제 변기의 변기의 제왕. 이거 진짜 영화 기생충 보시면은 막 물 넘쳐서 이쪽으로 물 퍼내잖아요.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근데 뭐요? 좀 위험할 것 같아, 진짜. 진짜 위험하죠. 네. 팀장님! 여기는 근데 제습기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. 그래서 옵션은 아마 제습기는 주는 것 같고. 이 집의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? 여기는 8,500이에요. 근데 더 깎아야 될 것 같아요,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그래서 이 집을 월세로 하면 얼마 정도예요? 내 생각에 한 330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. 여기 전철역이랑 가까워요? 여기가 좀 트리플 역세권이라기 하기 애매한데 7호선도 한 1.3km 정도, 그리고 1호선도 1.3km 정도, 그 정도 걸려요. 여기 딱 부평 중앙에 있는 부흥 오거리에 위치한 곳이거든요. 그러면 이 집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뭐 등기부등본을 다 떼봤는데 투자하기도 좀 애매한 게 반지하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 토지 지분인데 여기가 토지 지분이 한 5평 정도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는 좀 수익형 부동산 월세 주고 뭐 받는 게 제일 적합할 것 같은데. 팀장님. 네. 이마에서 광 나요. 많이 애매하네요, 여기는.